그리고 그 2012년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허용하는 국회법을 작년이죠, 작년? 통과시킨 적이 있는데요. 필리버스터가 예전에 뭐 삼성계엄 반대할 근데 때라든지 이럴 때. 필리버스터가 문제가 아니라 국회 선진화법을 예, 얘기하시는 거 같이 해주십시오.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짓을 했어요. 그건 도대체 아주 무식이 극치에 다다른 놈들이지. 어떤 법안을 통과시킬 때는 민주주의 기본, 이외 대의정치의 기본 조치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만장일치의 개념이 아닙니다. 다수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헌법 정신이 다수결의 원칙에 있는데 이건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절대 다수의 원칙이에요.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통과 안 됩니다. 법이 통과 안 됩니다. 물론 이론이 없는 법은 과반수 이상 통과 되는데 어느 한 정당이 교섭단체가 이론을 제기한 법은 5분의 3 이상이 돼요. 5분의 3이 180명인데 대한민국 국기가 생기고 한 정부가 180명이 180명 된 없죠.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이상한 법을 만들어놨습니다. 이 법을 만들려고 그럴 때, 동물국회를 써 벗어나자는 거였습니다. 치고받는 짓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식물국회란 말을 내가 맨 먼저 문화일보에다 썼는데, 그러면 식물국회 된다 말이야. 어? 살아서 서 있지만은 꼼짝 못하는 국회 된다. 말이 안 되는 소리다.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근데 지금 하나도 통과 못 시키잖아요. 쟁점이 되는 거는 통과 안 되는 게 하나가 어느 당이 숫자가 부족한 당이라도 한 당이 이거는 못해 그래 하면 통과 안 되는 게요. 이건 나라 어디로 끌고 갈란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서 그때는 그렇게 우리가 안 된다 그랬는데 불구하고 이제 그 황운이하고 남경필이 주제가 했는데 동물국회보다는 식물국회가 낫지 않습니까? 그러고 한 거야. 식물국회가 되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 이제 와서는. 야당 보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고치자, 하게. 야당이 고칩니까? 안 고치지. 야당도 이제 앞으로 여당 되면 이제 자기 눈깔 자기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헌법 소원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웃긴다. 너희 놈아, 작년에 우리하고 합의해놓고 뭐 헌법 소원 내느냐. 지금 이제 이래 돼 있단 말이죠. 국회는 다수결의 원칙을 최대의 원칙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무시해버리고 지금. 말안 됩니다. 지금 아까 내가 좀 토론 없는 국회라 그랬는데,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요, 다수결의 원칙이 없습니다. 야당과 소수 교섭단체와 합의로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법도 통과 안 됩니다. 그게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현상이 일어나 있는 겁니다, 지금. 하여튼, 뭐, 대한민국 국회는 지금 이래가지고는 제 역할, 국회 역할 못 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뭐 요즘에도 국회 선진화법이 개정 문제로 또 전국의 쟁점으로 아, 저는 떠오르고 뭐, 있는데. 여당 입장에 볼 때, 황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그걸 주도해가 만들었으니까, 할 말이 없죠. 내가 작년에 이법 통과시키고 난 뒤에, 황우리하고 우리 고문들 몇 사람 만나면서, 이거 너가 어떻게 하려고 했냐고 내가 대기 나무랐습니다. 나무랐는데, 그 당시 황운영 대표는 뭐라고 황우리가 그러시던가요? 운영의 묘를 기하면은 그것도 좋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운영의 묘를, 대낱말이에요.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뭐, 정책 대결을 안 하고, 감정 대결만 하고, 상대방 헐뜯기만 하는 마당이에요. 그게 대낱말이에요. 그게 말이야.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더니, 뭐, 대결은 뭘 돼요. 그래서 지금 개정하려고 그러고 있는 거죠? 개정이 어렵습니다. 그 개정도 그 법에 적용받아요. 4분의 1도 받아야 돼요. 안 되는 거죠. 여태 보내면 못 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길은 헌법 소원을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해야만이 빼앗기면 고쳐지는 겁니다.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쉽게 그래 해결될 것지도 않아요. 한참 논쟁이 또 있어야 될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의회 정치사와 또 정당사에서 세간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일을 혹시 이 자리를 빌어서 소개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의원님만 가슴속에 품고 계시던 일 이런 글쎄, 것. 뭐, 막연하게 그래가지고는 생각나는 게. 예를 들면 이제 처음에 정치를 시작하셨던 그 이기택 의원님하고의 관계라든지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여쭐려다가 오늘 국회의장 재직 시절부터 여쭙느라고 좀그 스킵한 게 있는데 예를 들면 김영삼 대통령과 이회창 전 총리와의 그 결별하는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97년에. 그런 부분에서 의장님께서 역할을 좀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근데 부분들을. 역할은 했지만은 네. 그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뭐별 의미가 없는데, 네. 이해창 씨는 정치를 잘 몰라요. 법관만 평생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둘이서 밥 먹으러 갔는데 식당에 간단 말이죠. 가면 식당 안에 뭐이저 일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정치하는 사람은 거기 가서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하고 악수도 한번 하고 이래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 보면 특히 더 그거 해야죠. 예정 씨 보고 저 들어가서 악수하십시오 하면 못 들어가요. 그게 부끄러워 가지고. 예? 아, 그렇습니까? 그 식당에 가면 다른 사람 다 많잖아요. 그럼 다들 이래보고 안녕하십니까 그러고 많이 드십시오 그러고 이제 우리는 그래 한단 말이에요. 그 양반 인사하라고 한 번에 뭐 어떻게 보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하고 사이가 나빠졌어요. 그건 그렇죠. 오해입니다. 그건 그때 이제 아. 그저 김천인가 어디에서 뭐 대회를 하는데 그 어떤 놈이 그 YS 허수아비를 내들어 놓고 몽재가 때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 네. 예창 씨 어떻게 합니까, 중앙에. 그 YS가 그 뉴스를 보고 나와 막뭐 이렇게 그렇죠. 그때 그래가지고 또 탈당 발언도 있잖아요. 김영삼 대통령 탈당하시라고. 뭐 탈당하는 얘기는 없는데. 그 YS와 멀어지는 것이 득표하는 방법이라고 누가 측근이 얘기를 해가지고 아, 근데 그래서 예창 씨는 YS가 겁이 나고 그런데 총리인 사람이니까 그래서 내가 호출했죠. 조금 있으면 신정이 달아오는데 신정에 저녁 6시 아침 새벽 6시 반 되면 새벽객들이 몰리니까 6시에 찾아가십시오. 가서 아이고, 제가 세배 드리러 왔습니다. 하면, 저는 오늘 새벽 일찍 세배하러 온 사람 보고 욕하겠습니까? 그럼 뭐, 아이고, 뭐, 반갑다고, 고맙다고 얘기할 거요. 그럼 절을 하고, 제가 잘못이겠습니다. 지난해 여러 가지 부족했고, 잘못된 것좀더 양해를 하십시오. 하면은 화해가 됩니다. 그래 하십시오. 아,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해놓고는, 뭐 하는 게이 사람이 뭐, 어? 부끄럽고, 뭐또 가서 또 한마디 하면 어떡할까? 뭐 이런, 어? 그런 걸 평생에 뭐 판사만 하다 보니까 경험을 안 해낼 게 못하는 게요. 회장님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아, 알려드렸는데. 그렇죠. 내가 부산 가다 비행기 안에서 내가 비행기 그 얘기해 줬는데 하겠다고 좋다고 해놓고는 갔으면 이렇게 못 갔어요. 못 가는 게 그런 걸. 그래서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풀리지를 못했죠. 아,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질문 하나 여쭙고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도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지역적으로 골이 깊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국회라는 곳은 우리 사회의 사회 통합 기관으로서의 또 사명도 있다고 봅니다. 전직 의장님으로서 또 우리 사회 정치원로로서 우리 사회 바라는 바 통합 사회 통합을 위해서 또 국회의 기능 이런 게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국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바로 국민 통합의 기능입니다. 국민 통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국민이 대다수가 동의하는 방향으로 법을 만들어 나가고 모든 국민들이 서로 편리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통합이라는 대전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역적으로 갈라져 있고 이념적으로 갈라져 있고 세대 간의 격차가 심하게 벌어져 있어서 지금 통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인데 그 통합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정당들이 정책을 통해서 통합을 시도해야 됩니다. 정책이 없는 정당들이에요. 소위 이른바 명사정당이에요. 지도자 한 사람 쳐다보고 모인 정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중만 따라다니면 국회의원 되니까 정책 개발 안 해도 된단 말이죠. 여당은 대통령 지시만 따라가면 되니까 여당이 정책이 없어요. 야당도 대여투쟁하던 김영삼, 김대중 이런 지도자만 있으면 되지 정책이 필요 없단 말이야. 그는 소위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로 우리가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정당이 정책 개발할 능력을 못 갖고 있어요. 개발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는 권위주의 시대에 청산되고 나니까 어디로 갔냐? 김영삼이는 정책이 없으니까 경상도 쪽으로 가고 김대중은 전라도 쪽으로 가죠. 전라도에 뭉쳐라 경상도에 뭉쳐라 지역 정당으로 돼버렸단 말이야. 그 지역에서 한나라당 공천만 받으면 영남에서 당대고 민주당에는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니까 정책이 필요 없다. 그게 정책 개발 능력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정당이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 첫째돼야 돼. 그리고 보수 중심의 정치에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벗어납니다. 이제 뭐 박근혜냐 이명박이냐 뭐 별로 지도자도 아닌데 이제 스스로 성장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정책을 통해서 이제 경쟁을 하는 그러면 지역주의가 없어지고 세대 격차도 없어지고 해서 그래서 정당 자체가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을 가지고 있는 정당 그래서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모여야 된다면 전라도 정당이라고 모을 것이 아니라 이 정책이 좋아서 모이는 이런 정책 정당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책 균형을 강화하는 그래서 지역색을 빼는 그래서 모인 정당들이 이제 국회를 통해서 이제 잘 타협을 하고 대화를 하면은 국민이 이제 통합의 기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간다는 것이 아까 잠시 얘기했습니다만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국민의 수준도 높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산업화 민주화가죠. 우리는 민주화부터 먼저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산업화가 되고 나니까 민주화가 된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밥을 먹고 살만하니까 교육 수준도 높아가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니까 자연적으로 민주화하는 거죠. 이제 민주화에서 새로운 성숙된 사회로 가려고 그러면은 정당들이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춰줘야 됩니다. 민주주의는 정당이 하는 거니까요. 정당이 꽃이니까 정당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 정당이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은 좀더 국민의 수준이 좀더 높아져야 됩니다. 예, 배를 띄우려고 그러면 물의 높이가 올라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가야만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정치 지도자들이 지역이나 이런 것 가지고 앞세우는 이제 정치는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아예 또 지역 정당을 표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가서 지역 팔면 제일 당선되기 쉬우니까 이제 그거로부터 타파되고 정당이 민주화된 정당, 정당이 제일 문제라고 나는 정책 정당, 생각합니다. 민주화된 정당, 이 점을 특히 강조해 주신 걸로 이렇게 듣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렇게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장시간 의장님의 정당과 정치 활동, 그리고 국회의장 재임 시절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해 주신 말씀은 저희가 기록으로 남겨서 국회 기록 보존소에서 잘 보존하면서 연구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